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 또 제가 기가 막힌 아이템 하나 구해봤거든요. 같이 보러 가시죠. 으짜 따라라라따. 바로 요거, 영상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잡이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 스타렉스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도 달려 있어요. 렉스턴 스포츠 순정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구멍위치를 또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오른손, 왼손으로 잡았을 때, 왼손이 낫겠네. 왼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는 조금 걸리적거리네요. 조수석 승차할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타면 됩니다. 이 스타렉스 순정 손잡이를 대체할 만한 기가 막힌 아이템이죠. 뭐가 들었냐, 4개, 그리고 나사. 오, 렌치가 없어가지고 구해봤는데 센스있게 렌치도 같이 다 넣어줬네. 커스터마이징 된거죠.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 검정차하고 또 깔맞춤. 스타렉스 손잡이를 제거하고 이 알루미늄 손잡이를 지금 장착하겠습니다. 그 장착하실 분들 있잖아요,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 장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조수석부터 장착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우, 날씨 좋아. 전문가들은 가만히 지켜보면 답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이 A필러라는 부위를 뜯기 위해서 고무 몰딩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고무 몰딩을 손으로 잡아 당겨서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A필러가 빠질 정도로만 빼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탈거가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손잡이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러줘야 됩니다. 숫자 드라이버는 비상공구함에 있는데, 제가 가져온 요 십자 드라이버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장착이, 자가 장착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옛날 차들 A필러는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 A필러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 오렌지색으로 된 이런 걸쇠가 있어요. 이 걸쇠를 손으로 밀어서 빼줘야 됩니다. 그냥 잡아당기면 이 오렌지색이 부러지겠죠? 우와! 우와, 세게 걸려있네. 손 넣어서, 아이고, 뺐다, 씨. 아우, 손 아파.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아우, 손 아파, 씨. 사람은 역시 공구를 써야 돼. 아유. 모든 걸 다 탈거한 다음에 A필러를 위쪽으로 살짝 당기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자, 스타렉스 손잡이 안녕. 보시면 이 A필러 부분에 나사산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동차를 설계할 때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들은 공유한다거나 설계 부분을 공유한다거나 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필러 부분에 나사산이 다른 차종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최초에 설계할 때 손잡이를 염두에 두고 이 나사산 두 개를 미리 뚫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2019년식에는 이 홀이 나사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손잡이를 달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가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2018년식이니까, 그리고 스타렉스 손잡이를 이미 달았었기 때문에 알루미늄 손잡이로 대체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조립은 분해 역순. 이야, 영롱한 자체의 손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의 개념은 없고,
앞면 뒷면의 개념은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이 실내에서 바깥쪽을 향하도록,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자, 손잡이에다가 이 부품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길다란 볼트. 대충 맞춰보면 웬만한 똥손 아니고서는 딱 보면 뭐 나옵니다. 왜냐면 손잡이, 브라켓, 이런 볼트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딱 보면 나와요. 반대로 그러면 딱 보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정도 튀어나온 부분이 차체로 들어가면 되니까 가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뚫려진 구멍에 쏙 넣으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달 수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립은 분해 역순. 이렇게 매달은 다음에 설치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저처럼 구멍이 뚫어진 사람들은 이 A필러를 먼저 조립하면 됩니다. 먼저 넣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브라켓을 잠그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빠진 브라켓을 이쪽에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제 꾹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눌러! 들어갔죠? 다 들어온 걸 확인하면 톡톡톡톡 쳐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95%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가조립이 된 것을 그냥 맞춰서 끼우기만 하면 돼요. 나사 들어가는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 말려 들어간다. 걸렸어요. 지금도 말려 들어간다. 걸렸습니다. 자, 이제 조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끼룩끼룩끼룩 뱅글뱅글뱅글뱅글. 자,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아, 안 끝났구나. 고무몰딩을 넣어주면 돼요. 고무몰딩 그냥 쑥쑥쑥쑥쑥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으아 으아, 기가 막히다. 영롱한 자태. 지금 운전석도 바로 교체해 볼게요. 사람은 자고로 머리를 써야 돼, 그죠? 자, 자, 손을 넣기 힘드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끈을 걸어서 위에서 당기면 되지 뭐. 이렇게 당기면 되지 뭐. 풀러졌잖아요.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클립을 분해했네요. 이 A필러 빼는 법은 알아두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이할 때 운전석 A필러 쪽에 배선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딱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한다고 곳에 스킬이 늘었다. 자, 이걸 먼저 끼우고 자,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손잡이를 양쪽으로 다른 이유는 제가 승하차가 편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다관절로 되어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함이었어요. 대부분 흡착 방식의 그 거치대를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도 그렇고 이 다관절락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치대를 물려서 그래서 카메라를 거치하기 위함이었어요. 스타렉스 손잡이 같은 경우는 동그랗기도 하고 해서 진동이나 이런 것들로 미세하게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조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랩마운트라는 관절락 같은 경우는 조이다 보면 이 스타렉스 손잡이가 변형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손잡이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거치해 볼까요? 이거 보세요. 단단하게 조였더니 벌써 이런 흠집이 생기네요. 자, 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거치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 거치대, 뭐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거치하기 위해서 이런 다관절 락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손잡이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렉스턴 스포츠의 손잡이를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을 교환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렉스턴 스포츠를 타시는 분들 중에 이 손잡이가 없으시다면 손잡이는 정말 하나 꼭 다르세요. 정말 편하거든요.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